오늘 이제 첫 시간 저희 헹크 인사이드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의 사연으로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죠. 성공으로 가는 시간, 헹크 인사이드, 네, 꿈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 막 미소가 막 이렇게 활짝 지어지시는데요. 오늘 그 사연의 주인공은요,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워킹맘 투자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분이세요. 오늘 이 주인공은요, 10년 동안 직장 집 이렇게 회사만 알던 직장인이세요. 근데 투자 공부를 시작한 2년 만에 이분이 투자로 월세 소득도 만들고 월 현금으로 500만 원 나오는 그런 사업장에 또 사장님이 되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달콤리 님이세요. 이 달콤리 님이 저희 행크 카페에 또 사연들을 올려주시고 그동안 임장 간 거, 창업한 거, 투자한 거 이런 사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연을 정리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에 행크에 입문한 달콤리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며 7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던 중 경매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친정 아버지의 권유로 행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행크에 가입할 당시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 듣고 임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데렐라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육아맘이실 것 같은데요. 이 에데렐라라는 단어가 엄마들이 아이들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면 자유 부인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하원을 하면 육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표현이래요. 달콤리님은 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공부를 시작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면 그때 강의 듣고 멀지 않은 곳은 임장을 가서 이제 투자 경험을 쌓고 아이들 하원할 때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강의 듣고 임장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후에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분양권, 공매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건의 투자 후 엑시트 수업을 들으면서 사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1년 넘게 사업장 임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티룸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키즈 파티룸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티룸 창업을 떠올리게 되셨어요. 하지만 13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온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은 투자와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고민 끝에 무인 키즈 파티룸을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엑시트 수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공부하면서 어떤 업종이든 입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키즈파티룸은 아이들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배우 세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고객이 아니더라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권은 좋지만 주동선에서 멀지 않은 찾아오기 쉬운 이면도로 가격이 저렴한 상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엑시트 수업이나 사업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사업은 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키즈 파티룸은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만 걸으면 어때요? 아, 나 다리 아파, 못 걷겠어, 안아줘, 업어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도 차를 꼭 가지고 다닐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키즈 파티룸에 주차가 한두 대 정도는 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장 위치를 좀 찾으셨고요. 이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면 한 2층 미만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또 찾아서 창업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께 제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 드리고 맞는 매물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활용해서 손품으로 매물을 찾고 퇴근 후에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상가 매물을 보러 다녔어요. 저는 상가 매물을 찾는 동시에 사업장 방문을 했습니다. 주말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키즈카페 탐방을 하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방문하면 아이들이 노는 동안 저는 파티룸을 둘러보면서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파티룸 위치와 컨셉, 특징을 기록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몄는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파티룸을 가면 아이들이 좋아했던 놀이기구나 유독 반응이 좋았던 부분을 기억했다가 저희 매장에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창업할 때 정말 유용했어요. 달콩이님은 어떻게 보면 주말마다 동행 임장 파트너랑 같이 임장을 간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임장 가면 즐겁게 뛰어놀고 엄마는 이제 매의 눈으로 여기는 인테리어가 어떻지? 어떤 놀이기구가 있지? 어떤 가격표를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죠. 그렇게 저는 키즈 파티룸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파티룸을 오픈한 지 세 달이 되었고 매출은 평균 700에서 800만 원, 순수익은 450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집 육아만 반복했던 제가 헹크를 만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워킹맘뿐 아니라 투자자이자 사업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렇게 달콩이님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멋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주부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직장 다녀서 좀 시간이 부족해. 과연 이런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사업을 도전할 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가 있고 나서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주부이건 직장인이건 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정보에 대한 레버리지예요. 우리가 각종 커뮤니티나 플랫폼 보면 요즘 사업에 대한 컨텐츠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 행크 에듀에도 뭐 사업 스터디나 아니면 업종별 창업 강의 이런 거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이런 카페의 창업 경험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어요. 아, 이런 업종은 자본금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입지를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는 바로 경험 레버리지예요. 내가 기본적인 공부를 마쳤으면 이제 간접 경험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업종 이미 누군가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사업장을 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은 어느 위치에 있길래 입지가 어떻길래 잘 될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아,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구나, 청결하구나,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이런 장점을 파악하고 또 잘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여기는 왜 그렇지? 이런 단점들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누구나 사업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달콩이님의 성공 포인트 뭐가 있는지 이걸 같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달콩이님은 사업장을 이제 오픈하실 때 성공 법칙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건 송사무장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뭐죠?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의 법칙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기본적인 하나의 무기를 장착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잘 되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씩 접목하면 차별화된 그런 사업장을 만들 수 있고 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달콩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즈 파티룸을 창업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키즈 사업장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 사업장마다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이 키즈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기들 그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 한 타임 받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달콩이님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예약 한 타임 다음에 청소 한 타임이 들어가면 엄마들은 또 청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키즈 파티룸 같은 경우는 감성 인테리어로 꾸며놓은 공간들이 많아요. 포토존도 있고. 그래서 여길 갔다 오면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겠다. 인테리어는 키즈 파티룸을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키즈 카페에 갔더니요, 거기 애들이 좋아하는 뭐 놀이기구, 방방이,
그리고 정글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 굳이 내가 파티룸 할 때 이런 수영장이 없어도 정글짐 같은 놀이기구만 잘 활용해도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콤님은 이 키즈풀의 클리닝 타임, 이 청소관리 시스템하고 키즈파티룸의 감성 인테리어 그리고 카페의 놀이기구를 접목해서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무기를 갖고 있으면 평범한 사업장이지만 두 가지 무기를 챙기면 남다른 사업장이 되고요. 세 가지 이상을 갖추면 이렇게 차별화된 사업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기는 추가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기본은 입지에다가 충분한 배우 수요가 있는지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달콤니님이 이렇게 차별화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할 때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에 달콤니님의 그 창업 과정이 다 녹아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 키즈카페랑 이렇게 임장을 다닐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셨는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외관은 어떤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조명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사진으로 찍었다가 나중에 실제 인테리어 하실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뭘까요? 이거 뭔가 이렇게 분석표 같지 않아요? 네, 설문지처럼 달콤니님이 임장 갈 때마다 한 군데 한 군데 그 항목을 다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잘 된 사업장들은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 그걸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장을 알아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하고 임장한 걸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고 나서 창업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빨리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또 어떤 부분이죠? 돈도 그렇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가족과의 그 밸런스 맞추는 거, 거기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임장을 간다고 치면 우리가 주말에 임장 가면 아니 이번 주에 또 어딜 가? 어딜 그렇게 임장 다녀?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엄마 우리는 어디 놀러 안 가? 내 친구네는 여행 간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무래도 투자를 처음 할 때는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불만이나 아쉬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달콤니님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키즈 파티룸을 놀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집 근처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알아보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아이, 같은 아이가 계속 등장하죠. 바로 달콤니님의 첫째 따님이신데요. 엄마 이렇게 임장을 하는데 표정이 밝아요. 정말 이 말 그대로 키득키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 여기 방방이 이거 너무 재밌어, 엄마 여기는 이런 게임 있다? 여기 이런 공주 옷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면 엄마가 그걸 사업장에 반영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있다고 다 키즈 파티룸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편이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실내 축구장 이런데 임장을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야 여기는 게임하기 어떨 것 같아? 동호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예약해서 올 것 같아? 혹시 이거 창업하면 자기가 관리 맡아줄 수 있어? 이렇게 은근슬쩍 떠넘기기도 하고요. 남편이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방에 임장을 가서 남편은 낚시터 어디에 내려주고 나는 인근에 땅을 보러 갔다 오고 내가 갔다 올 때 동안 강태공이 되시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공감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너무 메마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 20년 전을 떠올려 보자고요. 좋았던 때 있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즐겁게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살리는 것도 우리한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발꽃니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평대 파티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사업장을 구하셨어요. 사업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고정비 싸움이잖아요. 내가 매출은 오락가락 할 수 있지만 이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를 최대한 낮춰서, 그리고 고정비를 낮춰서 사업장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달콤니님 같은 경우는 이 창업 비용 8,300만 원이 들어가셨어요. 아무래도 놀이기구 그리고 목공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한 평당 200만 원 정도 드셨어요. 그리고 대출을 5천만 원 받으셨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자금 대출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창업 비용이 지금 8,3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내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시설자금 대출로 이렇게 5천만 원을 줘서 보증금 포함해 그래서 달콤니님이 직접 들어간 돈은 6,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익이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세요. 수익률 굉장히 좋죠, 여러분. 물론 이제 오픈한 지 세 달이지만 앞으로도 여기는 안정적인 상권이기 때문에 더 매출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계시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달콤니님의 성공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으셨어요.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우고 또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가까워야 되고 이런 아이템을 잘 찾으셨고요. 그걸 또 꼼꼼하게 조사해서 다른 사업장의 장점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차별화된 그런 사업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 내 돈 6천만 원 들어가서 월 순수익 450만 원 나오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셨어요. 멋지죠,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진짜 달콩니님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리보소님이 수익률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요. 네, 여유로운 써니님이 지금 시설자금 대출이란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운영을 할 때 시설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단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담보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어서 이런 거 담보로 제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달콤니님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콤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퇴근은 하셨어요? 아,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막 들어오셨어요? 예. 네, 오늘은 사업장은 안 들리셨나요? 아, 오늘 지금 손님이 이용하고 계셔서 바로 집으로 퇴근했어요. 저희 지금 보니까 서울에 비가 오던데 이런 날씨에도 평일 저녁인데 예약이 차 있으신가 보네요. 아무래도 7월에 방학이 있다 보니까 주중에도 좀 이용률이 높은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아, 달콤니님 지금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콤한 수익으로 달콤한 인생을 꿈꾸는 달콤니입니다. 핑크에서 공부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고 워킹맘으로서 아이들과 좀 즐거운 사업장을 만들고 싶어서 키드키드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닉네임에 또 그런 달콤한 수익을 꿈꾼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네. 역시 닉네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달콤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달콤니님, 저희 오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고 나서 지금 사업장을 창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소에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사업장 관리가 크게 이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은 뭐 네이버 예약 관리라던가 네이버 톡톡 전화 문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하고, 또 사업장에 들어가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IoT 제어나 출입 관리나 안내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클리닝 타임이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이제 근처에 살고 계셔서
직원으로 일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 그럼 예약 관리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대꾸님이 예. 직접 하시고 청소만 네.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대꾸님, 저희 창업 과정을 보니까요.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혹시 이렇게 사업장을 임장할 때 좀 평소에 네. 체크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 임장 루틴 같은 게 있으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게 없이 해야겠다 해서 아이들이랑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키즈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편하고 엄마도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동하면은 무조건 자차 이동이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지 또 아이들이 화장실 참는 걸 정말 어려워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깝거나 최대한 매장 안에 위치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눈으로 관찰하고 입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중요해서 이런 상가의 구조를 갖추었는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소방법상으로 대피공간을 만들 수 있는 상가인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체크하고 또 키즈 파티룸 창업을 하셨네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문제 없이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콤니님은 이 키즈 파티룸을 창업하셔서 되게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키즈 파티룸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키즈 파티룸을 예.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입지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나 이런 데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일반 파티룸처럼 모이기 쉬우면서 음식점 상권이 발달한 곳으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우 세대가 뒷받침이 되더라도 주 고객층의 나이대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 이용 고객층이 3세에서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배우 세대를 가진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이용하는 파티룸은 아니고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는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될 요소로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상가 임장 스터디를 들었는데 거기서 배운 이런 동선들이 입지를 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서 그 항상 상임수에서 배우던 모이는 동선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동일한 평수의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는지 확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선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입지도 체크를 하셨네요. 사실 신도시에 아이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도 네. 상가가 많다 보니까 좀 입점할 때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도 좀 많이 봐야 되겠네요. 달콩이님이 사실 지금 파티룸 창업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전에는 지금 행크 가입해서 투자도 또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투자를 한 몇 건 정도 하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내셨어요? 사실 건수로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월세 흐름이 한 400만 원 정도 있고 한 30건 이상 정도 투자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복직해서도 투자는 계속 네. 병행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혹시 직장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달콩님처럼 이렇게 좋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공부법은 따로 없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9-to-6여갖고 회사랑 육아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좀 쪼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아이들 재운 후에 진행하고 있고 대신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연차를 최소한으로 쓰고 투자를 손품으로 많이 팔고 공매나 뭐 대리입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 연차도 아낄 수 있고 정말 급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동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요. 또 사택이나 공가주택 같이 크게 리스크가 없고 명도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택이나 공가주택 낙찰이 됐을 때도 계약할 때 모두 가지 않고 진행해서 투자 기간 동안에는 해당 물건 지역에 1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한번 방문하고 지금 네. 실현 수익까지 보신 거네요. 달코니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조언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쿵쿵나리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멘토를 만들면 좋다고 하셔서 저랑 상황에 맞는 멘토를 찾았어요. 저처럼 워킹맘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투자에 성공하신 빨간조끼 선생님이나 꿈돼지 선생님이나 이렇게 워킹맘이신 분들을 많이 따라하고 또 나태해지거나 힘들 때 저를 다잡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멘토를 삼으시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저를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송사무장님처럼 넘사벽이라고 느끼신다면 좀 주변에 조금 앞서간 행크 선배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을 멘토로 삼고 성공 사업장이나 투자의 길을 좀 따라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달코니님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우리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내가 저렇게 될수 있을까? 오히려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나보다 반발자국 그리고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여건에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다 보면 오히려 자신감 있게 한발한발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콩니님 오늘 좋은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니,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더 나오는 그런 투자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도 그런 투자처가 과연 있을까? 나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내 주위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달콤니니처럼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달콤니님의 이런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행크 인사이드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